다육이 밥상이 차려졌어요. 이거 보세요. 요렇게 많은 아이들이 화분에 못 들어가고요.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종이컵 위에 매달려 들 있어요. 요즘 화분 분갈이 잘못하면 뿌리 무름이 오잖아요. 이대로 좀 놔둘 겁니다. 그럼 새뿌리 났을 때 이제 분갈이 해야 되겠죠. 아우, 예쁜 애들이 가려서 안 보이네요. 이쁘죠. 뭐 천대전송철하고요. 아우 아우, 이렇게 야야야도. 이거 이름 어디다 뒀지? 요거 요, 얘는 여기 이 화산석 화분이 참 잘 어울려요. 밑에 이렇게 깔아서 여기다 놔뒀어요. 근데 얘 이름을 어디로 빼먹었을까요? 나와라 나와라. 이름 이름표 다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짜잔 짜잔 짜잔. 여기 제라들, 아유, 이렇게 비 장대비 다 맞고 이러고 있네요. 그죠? 응? 장대비 다 맞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뭐 요럴 때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는 계속 오죠. 습도는 높죠. 여기다 진짜 이거 틀어놓고 가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을. 이, 요 다육이들은 샤론 다육에서 엄청 가성비 좋게 데려온 애들이에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근데 거기 샤론 다육 사장님이 릴리패드를 제가 하나 샀는데, 요거, 요 릴리패드. 저희 집에 지금 키우는 릴리패드는 엄청 노랗게 달궈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나를 샀는데, 이런 걸 네 개를 더 서비스로 주셨다고 메모지에 써 있더라고요. 너무 감격했답니다. 저것도 저기 하다가 대 두 개를 빼먹었어요. 아우, 진짜 이게 생각 안 나네. 이름표 어디 있을까? 이름표 찾아서 말리. 아, 진짜 생각이 안 나, 이름표들이. 못 찾았어요. 이름표 못 찾았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버리지도 않았을 텐데. 에이, 참말로. 이거 일반 캐시미어는 있는데 블랙 캐시미어 이거 너무 완전히 크네요. 크네. 블랙 캐시미어 이게. 요거 7,000원에. 7,000원에 데려왔답니다. 을려심. 을려심. 저희 을려심 있는데 데려왔어요. 천대전송 있는데 이 철화가 없어서 이거 하나 더 데려왔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기다렸다가 한 8월? 8월 중순은 넘어가야지 어떻게 할 수 있을려나. 그냥 그때까지는 이렇게 놔두려고요. 기다려줘. 그래서 완전히 컵분. 컵분에 이러고 올망졸망 이러고 있어요. 너무 이쁜데? 밥상 같아요, 밥상. 그죠? 잘 데리고 있다가 새뿌리 나면 그때 분갈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요새 장마가 계속돼서 습도도 높고 불쾌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꾹꾹 참으며 웃으면서 살아요. 감사합니다.